여러분들께 최고의 아름다운 감성을 선물한 최고의 발라더는 누구일까요? 발라드 부문상 임창정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데뷔 30년 발라드 뮤지션 임창정 씨가 발라드 부문 수상을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임창정 씨는 하루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가을은 임창정표 발라드라는 공식을 대중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네, 수상 소감 들어볼게요. 우선 작년 한 해 하루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를 사랑해 주신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해주신 우리 후배 여러분들 상 타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트로피 정말 멋있다. 이게 우리 집에도 몇 개 있긴 한데 오늘 진짜 더 멋있는 것 같아, 트로피가. 제가 내년에는 저 말고 제가 만든 제 후배가 이 상을 탈 수 있도록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 2019년도에도 임창정 콘서트는 계속됩니다. 콘서트장에서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